요즘에 제가 그 창세기 성소 모임을 하고 있어서 그 창세기에 대한 이제 성서를 읽고 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분주하게 또 아주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면서 정말 깊은 소식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 정말 쉼 없이 정말 하루 온종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읽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뭘 하고 둘째 날뭘 하고 이런 정말 하루 온종일 애를 쓰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꾸면서 만드시는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모습 안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먼저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과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성탄 강생의 신비를 드러내는 그 마음이 아닌가 또 싶고요.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창조의 모습이고 강생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모습이면서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진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명은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과 사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또 키우고 하는 그일 안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본업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계속되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로 하는,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창조 사업의 계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지런히 또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지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자녀를 낳을 때는 기쁘지만 키우면서 물론 보람도 느끼지만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리고 애물단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키울까요?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돈을 벌면서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그럴까? 저도 사실 요즘에 그새 맞으면서 또 성탄 보내면서 또 새로운 평엽을 꾸리면서 기쁘고 막 힘차고 막 벅차기도 하고 한데 또 이렇게 성소 모임 창세기를 꾸리면서 굉장히 막 에너지 넘치게 막뭐 하면서도 어젯밤까지는 기쁘다 생각하고 즐겁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좀 피곤하더라고요. 어저께 하루 종일 두 팀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왜 지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바로 오늘 복음과 일독서에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는 그 내용.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자기를 불러
있는지 물어봅니다. 엘리가 아니라고 하자 돌아가서 그대로 자죠.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자 엘리는 사무엘에게 부르는 소리가 또 들리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라고 일러주죠. 사무엘은 엘리가 시키는 대로 자리에 가 눕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은 재빨리 일어나서 성급하게 다른 곳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부른 그곳에 조용히 머물러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음성이 들려오는 곳을 향해서 귀를 세우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워있지 못하고 달려가기에 그저 달려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보되 보지 못하고 듣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러도 응답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처럼 주위 사람들의 부름에 따르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듣는 모습과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보다 하느님의 부르심보다 주변 사람들의 요구와 부르심에 허둥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바로 그런 주변에서 불려오는 그런 부르심들이 그런 일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뜻이라고 그분의 부르심이라고 스스로 우기면서 내 자신을 따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부르심에 따르면서 지쳐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 때로는 사무엘처럼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나라 사업에 분주한 상황 안에서도 늘 조용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분주하게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계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내가 그분의 창조 사업을 잘 계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창조 사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정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안주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 우리는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지치지 않고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계승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